자, 이거는 키스를 어떻게 빼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빨간 공과 내수구와 이적구와 일적구와의 키스 복합적으로 두껍게 쳐서 여기서 지나갈 때아 여기로 갖다 놓고 여러분 좀 짧을 수도 있어. 오, 잘 쳤다 근데 짧은 실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고분까지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. 자, 나이스. 잠시만요. 4점. 시원하게. 나이스. 아, 좋다. 이게 상단 많이 주고 상단 두 팁으로 미는 경우가 있고 상단 막원 팁으로 미는 경우가 있고. 자, 이건 노란 공이 딱 이렇게 빠져야 될것 같은데. 그죠? 나이스. 야, 이거 어렵다. 이것도 이거 기나? 그 좋죠. 조금 길 뻔했는데 어쨌든 좋고요. 걸어치기 갑니다. 나이스. 왜 그러냐면 이제 분노와 화가 나서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된 거지. 좋죠. 짧게 죄송합니다 했고 요런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감기게 많이 감기지 않았나? 많이 안 감겼네. 나이스. 자, 원, 투, 이거 쓰리도 있어요. 좀떠 있으니까 쓰리도 괜찮고 이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 횡단도 있고 근데 횡단은 조금 힘이 과하게 들어가니까 좋다. 쉽겠죠? 네,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의 첫 번째 수구와 가까운 공을 일적구를 초이스하는 연장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60 출발이기 때문에 60에 한 55선? 지금 잘 들어갔죠? 예. 60에 55선. 예, 잘 들어갔어요. 맞아 이게 쳤습니다. 자, 옆돌. 일반적으로, 내 수구의 퇴전량은 2팁 내지는 뭐한 2팁 반. 자, 키스는 이렇게. 단장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완전히 키스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멋집니다. 꿀쨍각 업버튼 감사합니다. 코라티 형님. 자, 출발 좋다. 살아 좋다. 뭐야, 방금 뭐 쳤어 또? 공 설명할 때. 야, 20점은 에버 1을 치고 있고, 32점은 에버 2를 치고 있고, 완전 첫 경기부터 피 튀는 경기네. 좋아요! 집어넣으면은 완전 접히는 현상이 일어나죠, 저렇게. 그런 경우 이제 팔로우샷으로 내가 1족구에 분리를 키울 때 팔로우샷을 많이 찌르면서 하는 거지, 대회전에 치는데 내가 샷에 대회전이 막 각도가 길어져야 된다. 예. 그리고 일단 자, 쓰리뱅크 각도 좋고요. 일단 뒤돌려치기 봤으니까 얇은 두께로 두꺼운 두께로 일적구를 보내고 간다. 포지션을 하기 위함인 것 같네요. 때문에 포지션을. 실수가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어떠하고 어떻게 점수대에 따라서 약간 구사하는 게좀 달라지죠. 네. 자, 비껴치기 짧게. 리버스 핸드. 좋아요. 하이런 7점 넣으면서
자, 하이런 8점 나오면서 마무리 짓습니다. 재우 형이 당구가 좋아졌네. 제가 분리각 두 쿠션 요거에 대한 사고를 목적성을 좀 가져야죠. 그렇죠. 나이스. 그렇죠. 나이스. 자, 비껴치기. 워낙 빅볼의 형태였어가지고, 방금도 이렇게 비껴치. 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, 이 힘이 하나, 둘, 셋, 넷, 갔다가 여기서 나오는 힘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한 처리를 해줘야죠. 앞돌려치기 대회전으로. 자, 요렇게 옆돌 대회전을 치셨을 때는 좀, 자, 일적구 땅, 땅, 땅 하면서 빠져야 돼요. 땅, 땅, 땅 하고 빠지고. 내수가 들어오고. 시원시원하다, 오늘. 한 잔씩 하세요! 하세요! 1적구, 뭐 2적구 이렇게 있어요. 2적구 이런 거칠때 분리되는 각도를 십자가 그어서 내가 2분의 1 두께 치면 여기 가구나 분위기를 다시 잡았다 생각했는데 두드려 맞으면서 딱 그게 돼버리네. 바쁘십니다 고충현님. 간절함 저는 1도 많은데 1 더하기 1은 예, 그 정도인데 사부님,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서 말하겠습니다. 오쭝년님. 아, 진짜, 진짜 하고 싶은데. 비껴치기? 비껴치기. 야. 나이스. 야, 어린 이제 20살, 세이랑 동갑내기거든요?